인데요. 네. 오히려 짧게 갑니다. 허를 찌른 세트피스 그리고 원터치 패스 연결됩니다. 한번 접고 차승현. 네. 자 다시 한번 원투 패스 슈팅 막았습니다. 세컨 볼. 강릉팀은 크리스찬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후반 교체 이후에 조금은 아쉬웠는데 골을 넣으면서 네 김도근 감독의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네, 강릉 시민 후반전 정말 안 풀리고 있었지만 결국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아, 이 딱 한 방으로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아까 말했지만 골을 넣는 팀이 분위기 가져가는데 아 밀어붙이던 대전이 지금 애매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크리스찬은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골로 결국은 되갚아 주는군요. 네, 아. 여기서 백승호 패스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네. 순간적으로 두 명을 넘겨버리는 그리고 차도 바로 아 바로 정확히 골문 구석까지 여기서의 원투 패스도 정말 좋았죠. 네. 그 이후 슈팅 세컨 볼을 곧바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아... 정말 정석적으로 찼습니다. 네.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또 크리스찬이 보여줬고요. 아. 한국인 패치 다 됐는데요. 네, 바로 감독님한테 인사를 해버렸죠. 네. 역시 이 유교 국가의 밸런스 패치가 잘 됐습니다. 네, 한국 크리스찬 선수. 한국 리그에서 딱 이제 맞는 느낌이죠. 중원 싸움이 대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니우가 버티면서 가운데 쪽에서 밀고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곧바로 크로스. 수비수 걷어내지 못하고 접고 왼발 골! 백승호의 추가골이 나옵니다. 아 대전은 정말 아쉽고 백승호는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사실 이 크로스 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어낼 수 있었는데 네. 이걸 못 꺼내다 보니까 백승호에게 제해 받고 침착하게 마무리됩니다. 굴절이 이루어졌었네요. 굴절이 기회가 될 때마다 살리고 있는 강릉시민 결국은 2-0 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좋아하고 있네요. 네, 백승호 6골째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거의 강릉시민축구 에이스인데 다른 경기들보다 예면 경기에서는 존재감이 적었지만 네. 에이스가 뭔지 보여주네요. 자 여기서 두 번을 걷어내지 못했고 한번 접으면서 슈팅 굴절되고 들어갔습니다. 네. 이 못 걷어낸 게 진짜 안타깝고 뼈 아플 것 같아요 대전 입장에서는. 아 그리고 백승호도 정말 침착했네요. 또 칭찬해주고 싶은 건 저는 주니오가 그 맨 전 장면에서 끊어내는 게 네. 그러면서 잘 연결했잖아요. 그렇죠. 아 주니오가 단순히 뭐 키만 크고 뭐 이런 외인이 아니라 활동량도 넓고 수비전 확실히 했어가지고 강릉시민 입장에서 큰일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살리면서 네. 아 두 골 차 리드까지 여유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전은 급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뭐 몸을 손을 쓴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실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도죠. 지금도. 아 3-0 상대의 실수는 곧 득점입니다. 교체 투입된 강용석까지 한 골을 보탭니다. 결과적으로 김동훈 감독이 후반 시작하고 넣은 골 선수 다 골을 넣었어요. 그렇네요. 아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아 김동훈 감독의 큰 그림 현재까지 너무 적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강릉은 정말 붕에 살 것 같고 대전은 침울 그 자체일 것 같아요. 네,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강릉시민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고 수비 실수에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다 네. 충분히 걷어낼 수 있고 뒤로 패스를 해가지고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뺏기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물론 슈팅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칩샷이 정말 예술적이었어요, 강용석. 네. 아, 김동훈 감독 뿌살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 두 명이 골을 결국엔 만들어냈죠. 네. 크리스찬 그리고 강용석까지. 양 팀의 전반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가 띄워 보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공간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기회예요. 박우정. 박우정. 자, 좋다! 조동건의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0입니다 자, 오늘은 조력자가 아닌 해결사로서 팀 내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는 화성FC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FC의 총 조동건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조동건 선수의 침투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측면에서 올라오는 박우정 선수의 크로스 또한 굉장히 예리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화성이 원했던 공격 패턴 플레이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두 번의 패스가 득점으로 연결되는 화성FC. 이번 주 중에 승리에 이어서 오늘도 선지 득점을 가져갑니다. 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일찬 선수가 이 덤비는 수비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으로 굉장히 좋은 패스 이후에 이 크로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조동건 선수의 속이는 동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정말 팀플레이로 만든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조동건 선수 개인에게도 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반전을 일단 성공했습니다. 기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잘 찍어줬는데요. 네, 조금 대치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로 잘 빼냈고 예, 이후에는 좀 크로스가 이 수비에게 걸리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스로인으로 이어지네요. 왼쪽에서 계속되는 공격 붙여줍니다. 헤러! 네! 골! 울산시민의 이영경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결국 울산이 해냈습니다. 전반전 내내 좀 당진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울산 후반전 지금 시작한 지 1분이 채 넘었거든요. 네. 네, 결국에 울산이 해내네요. 후반 시작과 함께 득점을 뿜어내고 있는 이영경. 네, 이영경 오늘 전반전부터 굉장히 앞쪽에서 많이 싸워주고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결국에 또 네, 피지컬을 이용한 헤딩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의 크로스 그리고 이영경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아, 프리헤더를 했었네요. 네, 지금은 이영경의 위치를 지금 모든 수비수들이 다 놓쳤어요. 지금 박지우 선수도 이제 앞쪽에 있는 공격수를 좀 견제를 하려다가 네, 네, 뒤쪽으로 공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고 그 뒤쪽에 있는 수비수들도 각자 마킹맨이 다 있었거든요. 양팀의 팽팽했던 전반전은 결국 후반 시작과 함께 균형이 깨지게 됐습니다. 당진은 분위기를 확실히 잡았던 초반이 생각이 많이 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공격 이어갑니다. 왼쪽에서 공간 많습니다. 접고 자, 직접 돌파하는데요. 슛! 골 들어갔습니다! 네, 기세를 이어서 지금 울산이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네. 네, 주인공은 네, 역시 팀 내 에이스 구종욱 선수네요. 결국 구종욱이 팀이 필요할 때 해결을 해줬습니다. 울산 시민 2-0 스코어를 후반전 50분에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반 막판에 이제 교체 출전한 구종욱 선수. 이렇게 되면은 7골째예요. 네. 네, 이 선수 지금 굉장히 지금 매섭거든요, 발끝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저 자리는 이 손흥민 선수의 잘 차는 그런 손흥민 존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죠. 네, 그 위치에서 또 드리블에 이어서 네, 이게 또 골대 맞고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네. 토트넘에는 손흥민 존이 있고 K3리그에는 구종욱 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저렇게 과감한 가마차기. 네. 저렇게 수비수로 앞에 두고 정확하게 차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본인이 확실히 슛을 하겠다고 욕심을 냈는데 그 욕심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네, 저게 골대에 맞고 들어간 거면은 얼마나 구속으로 찬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감각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세트로 그냥 다 보여줬어요. 네, 지금 한 1초 안에 네,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이영경. 자, 내주는데요. 네. 다리 사이를 통과됩니다. 왼쪽 내줍니다. 아, 네. 맞지 않고 슛! 들어갔습니다. 3대 0까지 격차를 벌립니다. 울산 시민 노상민의 골. 네, 노상민까지 골맛을 봤습니다. 지금 울산이 얼마나 기세가 달아올랐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은 당진의 또 수비가 한 차례 좀 미스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노상민의 슈팅. 굉장히 구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갔거든요. 울산이 기세 정말 많이 잡고 있습니다. 전반에 울산은 잊어라, 후반에 울산이 이것이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완전히 다른 팀이 된 울산입니다. 네. 후반 10분이 됐는데 세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왼발 크로스. 최선희 선수가 걷어내지 못하면서 노상민의 땅볼 슛 그대로 네, 들어갔습니다. 네, 뭐 지금은 뭐 마무리도 마무리고 이제 수비에 이 실수가 있긴 했지만 이 플레이 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이 측면에서 좀 패스 플레이로 좀 공간을 많이 열어뒀고 이 컵백 패스까지 노상민 선수가 받아서 네, 골문 구석으로 잘 차 넣었습니다. 자, 또 슛은 마지막 패스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짧게 연결해 줬습니다. 아는 산 좌측 벌려줬어요. 돌파 시도 유승범 올려줍니다. 크로스 그대로 간대요.
파주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얼리크로스 이후에 헤더 시도 처음엔 막혔습니다만 세컨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는산의 시즌 3호 골이 터지면서 파주가 원정에서 첫 번째 골,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유승범의 얼리크로스가 있었고요. 김도윤 머리에 너무나 잘 안쳤었는데 이 헤더 슈팅을 김정민이 정말 몸을 날리면서 막았었거든요. 슈퍼세이브가 될 뻔도 했었던 그 장면. 하지만 아는산의 세컨볼 집중력도 빛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는산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득점이 터지면서 이제 파주시민축구단 스코어 1-0으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헤더 다시 한번 끊어내는 포천 바로 역습 나가봐야죠. 서클 쪽 짧게 짧게 잘라 나와보고 있습니다. 왼쪽까지 김영준 돌파 시도 이후에 반대 전환 크게 오른쪽으로 이광재 잡았고요.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그대로 오른발 머리에요. 이거 결국에는 동점 만들어내는 김동률입니다. 스코어 1-1. 방금도 이 박민성 골키퍼의 선방이 빛이 날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세컨볼 김동률이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김동률이 용병술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광재의 얼리크로스 오른발로 올려줬었고요. 넘어지면서 시도했었던 김영준의 슈팅이 정말 빛이 났었는데 상대했던 박민성 골키퍼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었거든요. 하지만 흘렀던 공 김동률의 세컨볼 마무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번 경기 포천과 파주의 맞대결 스코어 1-1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앞서 이 파주의 코너킥이 있었을 때 이윤노 감독이 또 한 차례 조금은 독특한 교체를 꺼내 들었고요. 올라갑니다. 머리로 그대로 골대 강타 김영준 머리로 넣었어요. 김영준이 다시 자신의 시즌 9호 골을 선사합니다. 스코어 2-1. 다시 한번 득점한 경쟁 불을 붙이고 있는 김영준 두 번째 찬스 헤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영준이 측면에서 활발한 모습 보여줬던 것이 결국에는 결과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골대 맞고 나간 공 김영준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골대 위쪽을 맞았었는데 김영준이 절묘하게 공이 떨어지는 공간에 바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회 놓치지 않는 김영준 자신의 시즌 9호 골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리그에서의 두 자릿수 득점과도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김정민과 마테우스 왼발로 어서오십시오. 이곳은 파주 극장입니다. 스코어 2-2. 마테우스가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리면서 파주에게 승점 한 점을 선물해주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김정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었던 마테우스의 깔끔한 왼발 페널티킥 마무리였고요. 이렇게 되면은 파주시민축구단은 또다시 후반전 추가 시간에 득점을 통해서 승점을 얻어내는 경기 만들어내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안재훈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줬는데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른쪽 박스 안에서 일단 접었습니다. 그리고 패스 연결됩니다. 슈팅! 골! 선제골은 부산교통공사가 가져갑니다. 10번 이민호 빠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합니다. 전반 5분이 되기 전에 깔끔하게 집어넣었던 선제골. 이민우 선수 시작과 함께 날카로운 돌파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직접 슈팅 그리고 득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공을 끝까지 지켜냈고요. 깔끔하게 줬습니다. 이민우의 왼발 땅볼 슈팅이 정확하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아, 2대1 패스 연결됩니다. 계속 밀고 가는 양준모. 한번 접고 양준모 박스 안에 선수들 많은데요. 침투 패스 연결됩니다. 골! 경주한 수원 동점을 만듭니다. 조우진의 하트 셀레브레이션. 아, 결국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몰아쳤던 경주였거든요. 이제 방점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아, 양준모가 여기서 내줬고요. 손경환의 기가 막힌 침투 패스. 조우진 한번 접어놓고 파포스트를 노렸습니다. 정말 좋은 과정이었죠. 박스 안에서의 조우진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네, 정말 좋았어요.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전히 깨부셨고요. 손경환과 조우진의 합작품 두 시즌 연속 FA컵을 빛내주는 역할을 맡아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찬 공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조우진의 크로스! 골! 레인메이커 서동현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팀은 경주한 수원! 조우진의 크로스 날카롭게 연결이 됐고 서동현은 툭 밀어넣었습니다. 롱패스를 받았던 조우진 여기서의 크로스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키퍼와 수비를 통과했고 서동현은 아무도 없는 골문에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네, 그만큼 크로스의 궤적을 예측하기가 수비수와 키퍼 모두 어려웠습니다. 보사는 임유석, 신현중, 한건용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간이 열리죠. 왼쪽을 봤습니다. 조건규 띄워줍니다. 오! 골! 서동현이 다시 한번 터집니다. 두 번째 득점 서동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인메이커가 두 골을 만듭니다. 아, 경주 시민운동장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인데 서동현은 단비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득점까지 나왔는데요. 점수차가 두 점차가 되면서 경주는 다소 여유롭게 남은 시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데뷔전인 조건규입니다. 여기서의 크로스 그리고 서동현의 왼발. 조건규는 데뷔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서동현의 오늘 경기 두 번째 골 그리고 시즌 열 번째 골이 나오면서 득점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이 선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박준혁이 정말 끝까지 책임져줬고요. 양주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센터 쪽 뒤로 빠졌어요. 김경훈이죠. 가슴을 잡고 왼발 마무리! 반대쪽에서 마무리해냈습니다. 양주시민 축구단 심재민. 자신이 왜 후반전과 함께 교체로 들어왔는지 그대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용병술의 성공. 심재민이 스코어 1대0을 만듭니다. 사실 마무리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반대쪽으로 빠져나갈 뻔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손살같이 침투에 들어오면서 깔끔하게 천안시 축구단의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김경훈이 잡고 왼발 마무리가 박준혁 골키퍼 손 맞고 나가는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느새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왔었던 심재민 깔끔하게 마무리해냈습니다. 후방 빠져나왔습니다. 방금은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김경훈 선수에게 올 뻔했는데 지금도 양주의 공격이죠. 빠져나왔습니다. 문슬범 한번 접어줬고요. 오른발 마무리! 심재민 오늘 경기 멀티골 교체 신화를 보여줍니다. 스코어 2대0. 깔끔한 마무리. 양주시민축구단 그토록 바랬던 다득점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심재민의 마무리가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천안시축구단 골문 구석으로 향했고요.
그 이전에 문슬범의 돌파 이후에 컷백해주는 움직임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많지 않은 역습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결살려서 문슬범이 드리블 돌파 시도해냈고요. 박스 안쪽에서 컷백. 오른발 마무리. 바운드가 됐던 공이었기 때문에 심재민이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심재민 자신에게 온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만 두 개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심재민. 오늘 경기 양주 히어로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